ここで何をしているんです?抵抗は無駄ですよ。格闘技をたしなんでいるので。大丈夫です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プロデューサー。リトルプリンスって呼ぶのは禁止です。아리무라마오, 1월 18일생으로나이17세, 하츠보시학원 고등부 아이돌과 3학년으로 학원 기숙사장, 과거 가극단에서 활동한 전적이 있다. 멋진 아이돌을 목표로 하는 3학년 여자아이, 하츠보시학원 아이돌과의 기숙사장을 맡고 있으며, 남을 잘 돌본다. 후배들로부터 리틀 프린스라 불리며 존경받고 있다. 어렸을 적부터 가극의 스타를 동경해 아역으로 활약했던 과거를 지녔다.영분홋빛의단발과가늘며샤프한눈매, 귀여우면서도쿨하며보이시한매력을지닌멋지며귀여운아가씨. 성실하면서도자상한마음을가진아가씨지만그행동은마치신사다운면을보이는데어려워하는일을보면팔걷고나서서도와주는젠틀한정신의소유자.취미가남을돌봐주는것일정도로다른일을도와주고돌봐주는것에열심히인데덕분에지금은기숙사장을맡고있으며기숙사관리와함께곤란해하는후배들을도와주는멋진선배의모습을보여줍니다.이런성격과인성덕에선후배상관없이그녀를믿음직한선후배로인정한다고합니다.프루서역시마오의그인품에반해서프루스하기로마음먹었을정도니마오의인성은정말잘완성된인품이라고해도될정도입니다.이런마오의또다른특징은바로작중에서유일하게1인칭의보크를사용하는보크걸로아이돌로서의컨셉은왕자님기캐릭터로멋진아이돌을목표하고동경하는이유는어린시절극단의무대를보고왕자님역할에푹빠지게되어서라고합니다.그극단은언급은없지만마오의출신지나여성이남성역을맡고연극을한다는점을고려했을때다카라즈카가극단으로추정,효고연에서여성뮤지컬극단으로소녀가극단으로유명했던극단.소녀가극이란주로여자들로구성된극단으로거기서여자가남자역할을하는경우도있는데마오는그런멋진여성,왕자님같은여성이연기를보고반하게되어서왕자님이되는것을동경하고극단에서활동한이력도가지고있습니다.그렇게동경을가지게된만큼외모적으로나행동적으로나언제나젠틀하면서보이시한면을보이게된것.현재교복을입은모습이공개된아이돌중유일하게바지를착용하고있으며귀여운용모지만보이시하고어딘가남성스러운젠틀함이엿보이는이키혼나타입으로동하고있습니다.다만현재는극단을그만두고아이돌로전향하게되었는데이유는그녀의신체.어릴때는키도어린이들기준으로평균이고꾸미면부분이안되는시기인만큼왕자님역으로활동할수있었지만점점성장을하면서여자라는성위치에서나오는차이,키와함께신체등2차성진으로인한변화로인해더이상맡을수없게된것.키의경우는 157cm 에서멈췄고가슴의경우도바스트80으로꽤큰사이즈.일반스탠딩일러에서는그렇게크게안그려지는데아마아빠붕대같은걸로가린것으로추정.일부다른의상이나특히수영복에서그사이즈에맞게크게묘사되기에교복을입을때는아빠붕대같은걸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마오는그런차이를극복하기위해키를키울수있는것은전부했고체력과신체를단련하기위해격투기까지배우며엄청노력했다고합니다.몸가짐부터시작해체력,특히무술의경우일반성인남성도제압할수있을정도의힘과실력을가지게되었지만변화는몸과외모는극복할수없어서결국소녀가극단을그만둘수밖에없었습니다.극단을그만뒀지만동경과꿈을포기할수없던마오는아이돌도그녀가목표하는왕자님이될수있을것이라확신하고하츠보시학원에입학하게되었다고합니다.물론초기에는이런젠틀하며멋진모습덕분에컨셉은통했지만문제는작은키,귀여운외모로인해학원에서별명은리틀프린스,작은왕자님,마오는이별명이많이불편하다고합니다.물론후배들이나동급생들은작지만왕자님같은모습에마오가좋아서붙였지만그녀가생각하고동경은왕자님과거리가멀었기에싫어한다고합니다.또한극단경험은있지만학원내아이돌활동은그렇게활발하지못했는데입학후3년간큰활약이없었다고합니다.이유는그녀를스카우트하려고하는프루석과학생들은하나같이그녀에게귀염을강조하고평범한여자아이로서활동을하라고강요했기에그것에반감을느낀마오는스카우트도거부하고활동이많이뜸했다고합니다.왕자님아이돌이되고싶은마오,하지만주위에서는그것은먹히지않는다며계속귀여운것을강요하고평범하게활동을하라고지시했지만마오는자신의신념과동경을꺾지않겠다는일념으로계속반대해오며자신의아이덴티티를지켜왔습니다.여기서가장중요한부분은마오는남자가되고싶은것이아닌멋진왕자님같은모습이되고싶어한다는점입니다.여자라는성이싫다,남자가되고싶다보다는각을통해왕자님같은멋진모습이되고싶다,무대와활동을통해멋진왕자님아이돌이되고싶다에가까우며자신의변하는신체가그것을할수없게하는것을싫어했고힘들어한것이지여자와남자라는성에대한고뇌하고는거리가멉니다.오히려커피는블랙을못마시고공포에내성이없는등이와관련된것은부정하기보다는싫어하고취향이아니기에뒤에서는숨기고몰래하기도합니다.하지만그런마음이오히려마오에게큰약점이기도합니다.그것을알게된시점이바로프로듀서가스카우트하고난후
마오는 가극단의 여배우들의 왕자님 연기를 보고 반해서 왕자님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고 신념을 지켜왔지만 점점 변하는 몸이나 주위의 시선, 마오는 계속 지켜왔지만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상의 모습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기에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대한 차이를 느끼고 있었고 점점 성장하며 변하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싫어했기에 그로 인해 자신에 대해 받아들이는 관점이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고민하며 계속 이상을 쫓았지만 오히려 그는 행동은 진짜 자신의 마음과 모습을 외면하는 행동, 이상을 쫓기 위해 대기 위해 외견에만 집중해온 것이었죠. 하지만 학원에서 처음 만나고 그녀가 과거 무대에 서서 연기하는 모습을 전부 찾아본 프로듀서 입장에서 그가 반한 마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나오는 행동과 멋짐, 마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프로듀서가 처음으로 낸 과제는 귀여워지는 것. 마오는 처음에는 그것을 거절했고 이 인간도 역시 같은 부류구나 해서 그만두려고 했지만 프로듀서가 말한 귀여워지는 것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모습을 보이며 활동하라는 뜻. 그녀의 귀여움은 이미 자기가 자기보고 귀엽다고 말하는 코톤에도 인정할 정도로 귀여운 존재. 얼마나 인정하면 마오가 이미지 체인지를 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정도입니다. 인정한 대로 마오는 귀엽지만 귀여운 외면 속에 담겨진 보컬과 비주얼, 그리고 행동에서 나오는 젠틀함은 분명 왕자님 같은 멋짐. 그 중에서 마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상냥하며 다정한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특히 그 마음과 성격은 외견에서 나오는 멋이 아닌 마오라는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내면의 멋짐인 만큼 그것이 마오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오는 외면과 내면을 잃지 않고 전부 가져가서 그녀가 원하면서도 대중이 원하는 갭적이면서도 이상적인 형태로 자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서 활동하려는 어렵지만 마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를 주게 됩니다. 곧 마오의 스토리와 캐릭터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상을 원하고 이루기 위해 쫓았고 현실이라는 벽에 막혀 고뇌하면서도 본인이 이루고 싶은 이상과 목표를 지켜왔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와 자기를 좋아하는 법을 잊고 눈을 돌리며 연기해온 나날, 그런 나날에서 자신의 모습을 외면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일깨워주게 하는 것이 프로듀서 포인트입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이미지 체인지나 해본 적 없는 행동에 당황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며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점점 해보면서 보이는 다른 풍경과 세계, 자신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변할 수 있구나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고 목표하는 이상에 도달하게 되며 변하는 모습, 멋지지만 귀여운 모습이 공존하는 마오라는 캐릭터와 아이돌을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처음에는 프로듀서나 주위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신이 발벗고 직접 찾고 경험하며 바꿔가고 직접 자신을 바꿔가며 눈앞에 자신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며 점점 바뀌는 마오. 귀여운 자신을 외면해왔기에 왕자니답게 남자답게 해오던 행동과 습관도 본래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꿔가며 점점 받아들이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해도 10화에서 가극을 그만두었지만 자신에게 왕자님 모습의 이상을 준 가극 배우의 다른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봄으로써 한 발 성장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마오의 캐릭터성은 마치 올스타 선배인 마코토가 생각나지만 외면만 그렇지 목표하는 점이나 동경하는 점은 정반대인 게 마치 안티테제로서의 면을 보입니다. 멋지지만 귀여운 것을 동경하는 마코토, 귀엽지만 멋진 것을 동경하는 마오. 하지만 둘 다 도달하는 그곳은 두 가지 다 받아들이고 이상적이면서도 모두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라는 것에 도달하는 것은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틀 프린스 마오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나나 세츠무기 씨로 소속은 홀리피크 소속이십니다. 정식 데뷔는 2024년이며 마오가 첫 오디션 배역이자 동시에 데뷔작입니다. 신호등 3명 이후 오디션이 19년, 방송소 단계에서 첫 오디션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마오와 함께 친하의 오디션을 받고 마오로 발탁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목소리 톤이나 보이스가 낮은 톤에 속하기에 그것의 콤플렉스였지만 마오의 캐릭터성이나 이미지에 어울렸기에 딱 맞는 배역으로 발탁. 첫 데뷔작이자 오디션작인 만큼 면도 큰데 마오 덕분에 첫 음반 수록이라든지 10월에 열리는 데뷔 라이브까지. 기다림은 길었지만 24년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활동을 시작하게 된 혜성 같은 신인 성우입니다. 특기는 영어, 취미로는 수의 재봉, 영어의 경우 3살 때부터 배워왔다는데 본래 마오는 영어를 못한다는 설정이었지만 채무기 씨가 영어를 잘하지만 반대로 역사에 약해서 설정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수의 재봉의 경우 마오 첫 공개 방송에서 직접 꾸민 의상을 입고 나왔을 정도로 손재주가 좋으십니다. 오늘은 멋지지만 귀여움도 가지고 있는 멋진 이케온나 리틀 프린스 마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왕자님 같은 멋진 아이돌,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던 아가씨지만 현실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등 너무나도 많은 벽에 의해서 가극은 포기, 아이돌이 되었지만 먹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3년 동안 답답하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면에서 고민하고 외면해 계속 눈을 돌려왔지만 마오라는 존재를 외면만 보거나 내면만 보는 것이 아닌 둘 다 보고 마오의 숨은 가능성, 마오라면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프로듀서를 만나 자신도 받아들이고 마오가 원하면서도 모두가 원하는 아이돌을 성장하는 이야기, 아리무라 마오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담고 있는 마음을 다루는 정말 깊은 이야기의 스토리였습니다. 마오는 외면도 내면도 다 갈고 닦으며 완벽하고 멋지고 귀여운 최고의 아이돌이 될 수 있게 그것을 적극 밀어주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